안녕하세요. 제주총각입니다. 요즘은 정말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외여행은커녕 국내여행을 하는 것도 쉽지 않고 마스크를 쓰고 방송을 진행하는 모습도 이제는 전혀 어색하지 않게 느껴지는데요. 예전 같았으면 말도 안 된다고 했겠죠? 잠깐 구독 먼저 하고 가시죠. 코로나 시대 필수품이 하나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체온계는 아이를 키우는 집에만 있던 품목이었는데요. 이게 필수품이 될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공급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때다 싶어서인지 새로운 제품들도 연속해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샤오미 생태계에서 나온 판미 비접촉 체온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즘 가장 많이 보이는 체온계는 바로 이 제품입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사용하기 편리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제품은 나 체온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좀 더 세련된 체온계가 필요할 것 같죠? 오늘 소개해드릴 판미 체온계는 보시는 것처럼 디자인이 아주 깔끔합니다. 체온계처럼 보이지도 않고 매우 하이테크한 기계처럼 세련돼 보이죠? 크기도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작은데요. 길이는 14cm 정도입니다. 무게는 너무 가벼워서 언급할 필요도 없죠. 사실 이 제품은 사진으로 봤을 때 우와 진짜 좋다 감탄이 나올 정도였는데요. 실제 모습은 뭐 이미지와 큰 차이는 없지만 재질이 좀 싼 티가 난다고 할까요? 피부 친화 소재를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단단한 느낌보다는 살짝 어설픈 느낌이 있습니다. 생태계에서 나오는 제품들은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나름 인체공학적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제품을 잡아보면 그립감이 상당히 좋고요. 측정하는 부분이 30도 정도 기울어져 있어서 온도 측정을 편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접촉 빈도가 높은 손잡이 부분은 항균 처리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어설픈 느낌이지만 풀패키지로 있을 건 다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의 장점은 비접촉으로 체온이 측정된다는 겁니다. 버튼을 누르면 1초 만에 체온을 측정할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온도가 표시되는 LED창이 상당히 큽니다. 제품의 3분의 2 정도니까 엄청 큰 거죠. 창이 큰 만큼 측정된 온도가 눈에 잘 보여서 참 좋고요. 어두운 곳에서도 잘 볼 수 있어서 더욱 좋습니다. 살짝 아쉬운 건 숫자가 또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건데요. 측정에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마무리에서 아쉬움을 보여주네요. 이 제품은 장사를 하시는 저희 부모님께 보내려고 구매를 했는데요. 사용법이 단순하고 창이 이 정도는 돼야 저희 부모님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을 체온계로만 사용한다면 활용도가 좀 떨어지겠죠. 제품 옆을 보면 버튼이 하나 있는데요. 간단한 버튼 조정을 통해서 체온뿐만 아니라 물건의 온도까지 측정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이나 컴퓨터의 발열 정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하면 아주 좋을 것 같네요. 체온계를 사용하려면 아쉽게도 AA 배터리 두 개를 넣어야 합니다. 충전식이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이 부분이 참 아쉽네요. 왠지 3세대 버전은 충전식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먼저 체온을 측정해 보려고 하는데요. LED창에 사람 얼굴 모양의 아이콘이 있어야 체온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집 모양의 아이콘이 떠있다면 모드를 변경해 주세요. 판미 체온계는 나름 스마트한 느낌이 있는데요. 체온이 34도 이하일 경우 로우의 약자인 LO가 표시되고요. 38도 이상일 경우에는 체온이 정상 범위를 넘었기 때문에 주의할 수 있도록 붉은색으로 온도가 표시됩니다. 그리고 42도 이상일 경우에는 하이의 약자인 HI가 표시되는데요. 제품이 어설픈 느낌이 있어서 얕봤는데 이런 기능은 참 좋네요. 물건 온도를 측정할 때는 옆에 있는 버튼을 살짝 변경해서 집 모양의 아이콘이 뜰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데요. 사물 모드에서는 경고 문구 이런 건 뜨지 않고요. 온도만 정확하게 표시됩니다.
체온 모드에서는 최소 34도부터 최대 42.9도까지 측정이 되지만 사물 모드에서는 최소 10도부터 최대 70도까지 측정됩니다. 체온 모드일 때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0.2도로 상당히 정확한 편인데요. 사물 모드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1도로 오차 범위가 좀 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섭씨 단위를 사용하고 화씨 단위는 잘 사용하지 않는데요. 화씨로 온도를 측정해야 한다면 배터리 커버를 열고 안에 있는 스위치를 변경해 주세요. 제 생각에는 화씨를 사용할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런 부가적인 기능도 있습니다. 온도 측정을 마치면 30초 안에 체온계가 자동으로 꺼지기 때문에 그대로 보관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제품 상자를 보면 IPX0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품 특징 설명보다는 일종의 경고 문구인 것 같은데요. 방수 기능이 제로라는 뜻이기 때문에 물과 수분 이런 건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판미 체온계는 비접촉식에 사용하기도 너무 쉽고 기능도 많아서 상당히 비쌀 것 같지만 의외로 2만원 초반대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2세대 제품이지만 1세대보다는 보급형 제품으로 나와서 조금 더 저렴하죠.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귀에 직접 넣고 온도를 측정하는 기능이 있는 1세대 제품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세대 제품을 구매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궁금하다면 제주 많은 제주 총각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고맙습니다.